2018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기회, 오늘은 스포츠 분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스포츠 이슈가 많았고, 지역 구단들의 일년은 그야말로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스포츠를 담당하는 서건 기자가 지역 연고팀의 일년을 정리했습니다. 2018년은 스포츠 이벤트가 다양하게 펼쳐졌던 한 해였습니다. 한 포털에선 아시안게임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해의 검색어 1, 2위를 차지했고,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됐을 만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마다 지역과의 연결고리도 존재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엔 의성의 팀킴,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 컬링 대표팀이 최고의 이슈였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선 대구FC 소속 조현우 선수가 스타로 활약해 모두 우리 지역의 희망으로 자리했습니다. 국제적인 이벤트를 넘어 우리 지역 구단들로 가볼까요? 대구FC와 삼성라이온즈, 축구와 야구의 연고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푼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했고, 그들의 일년은 파란만장하게 흘러갔습니다. 한 시즌을 돌이켜보는 지금, 먼저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즌 개막을 앞둔 2월로 가봅니다.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2년 연속 9위였던 삼성의 봄은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FA 시장에서 강민호를, 외국인 선수들도 기대가 큰 선수들을 각각 영입했는데요. 전지훈련지에서의 희망찬 각오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삼성 김한수 감독의 시즌에 대한 자세와 대구FC의 개막 기대감, 모두가 분명했던 봄이었습니다. 라이온즈 파크에서 2년 동안 좀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팬들께 올해는 정말 좀더 많이 이길 수 있고 하는 경기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그를 시작하면서 저희 선수들 다 자신감을 얻었고 그리고 작년에 또 하이 스플릿 이셨지만은 좋은 성적으로 일단은 마무리했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자신감은 있고 아직 뭐 며칠 안 남았지만은 저희가 준비 잘해서 꼭 상위 스플릿으로 갈수 있도록 정말로 준비 잘 하겠습니다. 준비의 시간 다졌던 각오. 하지만 개막과 함께 냉혹한 현실을 만납니다. 특히 대구FC의 봄은 더 잔인했는데요. 월드컵 휴식기까지 상반기 동안 거둔 승리는 단 1승. 리그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대구FC는 강등 1순위로 지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잔인했던 봄이 지나고 여름과 함께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여름에 강한 사자들의 면모가 분명하게 함께했던 7월. 5위로 8월을 시작하며 가을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던 삼성은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때좀 성적을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좀 하나하나가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의 뜨거운 질주는 그러나 아시안게임 브레이크에서 멈춰야 했고, 가을에 대한 희망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름부터 강해진 모습을 쭉 이어간 건 대구FC였죠. 바뀐 선수들과 달라진 모습으로 하위권 탈출에 성공하더니 가을의 절정에선 상위 스플릿에 대한 희망과 함께 여름의 끝을 향했습니다. 대구FC의 질주는 상위 스플릿 진입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역대 최고 순위인 7위. 거기에 팀 최초 우승인 FA컵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말 그대로 대구FC의 가을은 화려한 결말을 거두며 앞날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A gente poderia não ter sido, não pode ter sido o melhor time, mas a gente foi o melhor time nesses dois jogos, né? E contra o estádio é uma gratificação imensa, né? Participar da Champions League, né? Fato inédito na história do Degu, ser campeão também fato inédito. A gente entra para a história e fica muito feliz com isso.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뒤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는 겨울에 이른 두 팀. 더큰 도전을 이어가야 할 대구FC의 과제를 전문가에게. 또 아쉬움이 남았던 삼성의 각오는 구단 관계자에게 각각 들어봤습니다. 당장에 그 전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선수 보강이 시급하고 또 잔류해 있는 우수 선수들을 어떻게든 잔류시켜야 되는 이런 한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될 거고요. 우리가 아직 리빌딩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구장에 와서 우리 팬들에게 가을 야구로 선물하지 못한 게 사실은 제일 좀 미안하고 좀 송구스러운 일입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좀 잘 준비해서 이 멋진 라팍에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부터 결말까지 격변을 거듭하며 흘렀던 지역 연고 구단들의 사계절.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둔 겨울에선 이들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어쩌면 작은 부분일지도 모를 스포츠. 하지만 이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건 늘 반복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은 아닐지. 2018년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2019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